이미 SNS에선 애월의 핫플로 급부상. 저희는 다 제주산 음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B급 농산물. 잠깐만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B급 농산물이라니. A급이 아니라 B급 식재료를 쓴다고 본인 입으로 광고하는 거 맞죠? 그러고 보니 상태들이 영 움푹 패인 감자도 보이고요. 당근 상태도 마찬가지. A급 레스토랑에서만 이랬다면서요. 그런데 B급을 쓴다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손님들의 반응은 so cool. 오히려 여기저기서 만족의 리액션이 터져 나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B급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편견이 사라질지니. 예쁘고 반듯한 모양이 아닌 조금 울퉁불퉁하고 흠이 있는 것들이 바로 B급으로 치부되고 있는 농산물인데요. 병욱 씨가 사용하는 식재료는 바로 이 못난이 농산물인 거죠. 보여줬을 때 단편적으로 못생겼다는 이유, 뭐 살짝 파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값어치도 안 되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외형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닌데 하물며 식재료를 외형 따라 따라서 선택하면 어떡하냐. 내용물은 똑같은데. 맛과 영양은 모두 똑같지만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B급으로 불려지고 있답니다. 만약에 설명을 안 들었으면은 그런 재료인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재료들인데 낭비하지 않고 이거를 살려서 음식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은 취지 같고, 겉보기에는 좀 안 예뻐 보이더라도 맛 자체는 약간 그대로의 그런 이제 식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쓰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오후, 셰프들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정신없이 바쁜데 주방 어디에도 병욱 씨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인 셰프가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조리에 서빙까지 척척 해내는 셰프들. 외국인 손님도 문제없는 능력자 되시겠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강병욱 셰프. 그런데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밖에서 뭘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후로도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어딜 다녀오는 건지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닌 게 조금 이상한데요. 혼자 끙끙대면서도 쉬지 않고 나르는 것의 정체는? 설마 그 B급 식재료를 공수해오는 건가요? 메인 셰프님께서 평소에도 이렇게 주방에는 잘 안 오세요? 글쎄요. 그대로 딱 반반 정도. 오전에 가졌다가 오후에 오시고. 비우실 때가 더 좋으시죠? 아니, 가끔 그럴 때도 있죠. 또다시 외출에 나선 병욱 씨. 도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찾았다! 차를 타고 식당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서귀포시까지 나간 병욱 씨 발견. 식당을 이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 건가 싶은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잦은 외출을 하는 건지 병욱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잡초도 제거한다고 신경 많이 쓰셔야겠는데. 바질이 자라고 있는 비닐 하우스. 이제 남은 B급 재료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제 저거 사실 그냥 식당에서 페스토로 갈아서 충분히 좋게 잘 쓸 수 있는데 저걸 팔기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입장으로 저거는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생각하니까 물론 맛은 전혀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걸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식당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반값으로 아니면 30% 가격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 이제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벌레도 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최고 품질만 또 찾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쁘고 반듯한 모양의 것들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현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야채 과일이 다 똑같잖아요. 길이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점만큼의 수만큼 그런 마켓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굳이 유통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인 거죠. 해외에선 B급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들과 다양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제가 올해 한 7종 정도 농사 지었는데 그중에 딱 두 개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이 봉심채하고 바질.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일단 소비자들을 만난 거죠.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 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고 있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에겐 아직 낯선 속이 빈 작물 공심채는 병욱 씨의 손을 거쳐 친환경 빨대가 되고 제주 토종 감귤 꿀은 수박 빙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제주 감귤 꿀이 B급은 아닌데 속으로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브랜드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B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가치고 A급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B급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생각하게 됐어요. 병욱 씨는 유통되지 못한 농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좀만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많이 뜯어드릴게요. 이게 은근히 향이 달콤하고 향이 좋아요. 맞아요. 네. 오늘 좋은 식재료 얻으셨네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걸 찾고 있었는데 또 다발로 이렇게 꽃다발로 주셔가지고 지금 고백받은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팬심으로. 농가를 두루 살피느라 바빴던 하루가 지나고 밤이 깊어서야 식당에 온 병욱 씨. 왜 몇 명 있어? 두 명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와. 종일 농가를 돌며 파이팅 넘치게 받아온 B급 농산물들이 한가득입니다. 나갔다 하면 일을 만들어 오는 병욱 씨. 실은 넣어줘. 이게 무거운 거. 덕분에 오늘 일거리 하나 늘겠다 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오, 서둘러 마감 준비에 나서는데요. 야, 오늘 비 많이 오니까 오늘은 일찍 가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드디어 일과 끝! 그런데 병욱 씨는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전부 다 건강보조제 맞죠?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밥을 평소에 잘 안 챙겨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밥 대용으로 뭐 이거라도 먹어야 약간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이거라도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종일 식당 운영하랴 농부들 만나랴 고단했을 텐데 토종 식재료 공부를 하고 있는 병욱 씨. 그가 이토록 열정적인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렵게 군에 들어갔고 거기서 열심히 군생활 하다가 좀 한번 훈련을 받다 크게 다쳐서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 예전 꿈이었던 요리사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부상으로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뒤늦게 어린 시절의 꿈 요리사의 길로 들어서며 앞만 보고 달렸던 병욱 씨. 가장 높이 오른 순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만의 취미생활도 없었어. 그냥 일만 했었으니까. 병원을 가봤더니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라는 세계를 잠시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좀 방황하다가 자연 속에서 직접 내가 흙을 밟고 손으로 농작물을 만지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 요리에 눈을 뜬 병욱 씨는 식재료를 직접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요리를 다시 시작했고 3년 전부터는 버려지는 못난이 채소, 일명 B급 농산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내리는 비를 뚫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병욱 씨.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은 분위기. 한 농가 창고로 들어서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불 안 켜져? 농산물 박스들이 가득 채워진 공간. 도착하자마자 일손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버리고 중에서 좀 크고 무거운 거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출하 시기를 놓쳐 이미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들.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냥 허탈해가지고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허탈하고 뭐 아무런 감정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그냥 들진 않았었어요. 지난 7월 유기농사를 짓던 한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애써 수확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200톤이 넘는 농작물들이 갈 곳을 잃었고 빚에 허덕이던 부부는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살았을 때는 한 개를 못 팔았어요. 하나를. 하나를 못 팔고 그렇게 팔고 싶어가지고. 생전 마지막 희망으로 파종한 감자마저 태풍 피해를 입은 상황. 주인을 잃은 반만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이제 이 봐봐, 이게 이렇게 싹이 나오려고 네. 했는데 그럼 다 망한 거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아우, 사람이 먹는데 어떻게 농약을 칩니까? 사람이 먹는 일인데 어찌 비료를 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막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밭에 오니까 막 그게 너무 생생해요. 헐값에라도 팔아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의 월급을 챙겨달라던 고인의 마지막 말. 병욱 씨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신의 SNS에 알렸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구입 의사를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게 이렇게 많이 호응을 주실 줄은 솔직히 생각은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호응을 주시고 많이 판매도 됐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꿈이기는 해요. 좀 이런 거를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통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농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제주 농가의 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의 2.5배로 추정되는 현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고 이걸 또 살려주고 본인이 또 직접 주문도 받아주고 아니 어느 날 저렇게 찬사를 보내준 것 같아요. 농민들의 어려움에 먼저 손을 내민 사람. 땀과 노력으로 일군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히어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2020년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리틀 빅 히어로 더 챌린저.